아기에게 완전 분유 수유를 결심했다면 아기의 체중에 맞게 수유량을 결정하고 많은 양을 먹이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의 미숙한 소화기관은 분유를 느리게 소화하기 때문에 과식하면 배앓이가 생길 수도 있고 젖병으로 먹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비해서 공기 유입이 많아요. 다 먹인 후에는 꼭 트름을 시켜주세요. 신생아에게 분유를 얼마나 먹여야 할까요? 아기에게 분유 수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2~3시간마다 혹은 아기의 필요에 따라서 20ml에서 60ml가량 먹여주세요.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아기가 먹는 만큼 주세요. 절대 강요해서 많은 양을 먹이면 안 돼요. 강요하게 되면 아기가 과잉 섭취를 하게 되고 결국 비만으로 가게 되거든요. 신생아의 위크기는 아기의 주먹만해요. 탁구공만하다고 보면 돼요. 이 탁구공만한 위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주 구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만큼만 주세요. 출생 1주차 분유 수유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5kg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1회 수유량은 2시간마다 20에서 50ml예요. 출생 첫날 1회마다 20ml 섭취를 시작으로 매일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서 7회 차에는 2시간 간격으로 50ml를 먹을 수 있어요. 3kg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1회 수유량은 2시간마다 20에서 60ml예요. 출생 첫날 1회마다 20에서 30ml 섭취를 시작으로 매일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서 7회 차에는 60ml를 2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어요. 4kg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의 1회 수유량은 2시간마다 20에서 80ml예요. 출생 첫날 1회마다 20에서 40ml 섭취를 시작으로 매일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서 7회 차에는 80ml를 2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출생 2주차에는 분유 수유를 어떻게 할까요? 2~3시간마다 아기의 체중 대비 분유량을 먹여주세요. 출생 체중 곱하기 20은 2시간 간격의 분유 수유 양이에요. 2시간 간격의 분유 수유 양에서 10에서 20을 더하면 3시간 간격의 분유 수유 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체중 2kg인 아기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40ml를 먹거나 3시간 간격으로 50에서 60ml를 먹여주세요. 출생 체중이 3kg인 아기의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60ml를 먹거나 3시간 간격으로 70에서 80ml를 먹여주세요. 출생 체중이 4kg인 아기의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80ml를 먹거나 3시간 간격으로 90에서 100ml를 먹여주세요. 한 번에 먹는 양은 다르지만 어떤 수유텀이든 하루 총 수유량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3kg 아기의 하루 총 섭취량을 볼까요? 2시간 간격으로 60ml를 하루 10번에서 11번을 먹으면 600에서 660ml가 하루의 총 수유량이 됩니다. 3시간 간격으로 80ml씩 8회를 먹으면 하루 총 섭취량은 640ml예요. 수유텀이 짧든 길든 하루 총 섭취량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고 3시간 수유텀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기는 자신의 위 크기만큼 먹고 그에 따른 수유텀을 스스로 정할 거예요. 먹는 주체가 아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기가 섭취량과 수유텀을 주도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